Bandwagon Asia 하나 둘 셋 Fantastic Hello We are Pentagon Feeling like Pentagon의 미니 12집이죠 Invite You. 저희가 그동안 저희끼리의 뭐 음악적 그런 고민들과 그런 성장들을 뚫고 이제 저희가 연차도 있고 나이도 차고 한 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좀 성숙하게 나오게 된 앨범인데요. 그래서 전작들과 좀 들으시면 차별점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곡을 쫙 듣다 보면 아 뭔가 정말 성숙해졌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멋있어야 그 진짜 멋에 치중한 안무라서 동작이 안 멋있으면 멋이 없더라고요. 안무가 힘든데 숨찬 느낌을 보여주면 안 되는 그런 안무죠. 감사합니다. 진짜 힘든데 표정은 표정 표정이에요. 장을 띄게 I don't want you to know 이게 저는 이 동작이 참 좋은 게 되게 자신감이 있어 보여서 그게 너무 좋아요. 잭슨! 네. 그 안무의 느낌이 약간 잭슨 마이클 잭슨의 느낌이 있어 이 처음에 You got me feeling like 하고 뚠 할 때 이 부분이 좀 멋있더라고요. 페도라 쓰는 거? 네, 페도라 쓰는 느낌. 아 이거? 아 이거? 이유는요? 아 이거 많이 써주시 이유는요? 이번 앨범을 표현하는 이유가? 목이 잘 움직여야 된다. 이거 잘하면 조금 더 이번 Feel Like 안무 중에 좀 더 잘해 보일 수 있어. 맞는 거 같아. 우리 앞을 가려서 차마 고개를 못 드는. 서희가 잘 들어줬나요? 아, 잘 줄 안 못 봤어요. 아, 미안해. 보석? 미안해. 눈물 참는 코스. 느껴버렸다. 숨은 느끼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Feeling, feeling. 아, 좀 느끼하게. 네, 좀 느끼했어. 컨그레츠 이노 저희 팀의 첫 지상파 1위고 이신호와 함께한 첫 1위고 되게 시도적인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팀 곡의 타이틀에 있어서 근데 1위고 그렇지만 1위 펜타곤의 새로운 지표를 제시해주는 곡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1위고 그냥 저는 작정하고 멋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곡이 없었으니까. 네, 적어도 저는 뭔가 이번 앨범 하면서 그냥 내내 머릿속에 있던 게 잘생겨야 돼 이거였어요. 그래서 다들 감량도 참 열심히 잘 해주고 유토가 활동 끝난 날 컵라면을 먹던 모습이 있죠. 유토야 너 뭐 먹네? 이러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난 형의 비주얼이 가장 눈에 띄잖아. 그건 항상 빛나니까 일단 힘들어요. 생각만 해도 제일 힘들어. 깨워 너란 싸움 술과 빛으로 잠긴 다음 번쩍 마스터 음악 딱 나와가지고 순서대로 딱 계속 이어서 들어봤을 때 오오? 이거 조금 명반인데 좀 개연성도 좋고 흐름도 좋고 노래 한 곡 한 곡마다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라 이런 느낌의 든 앨범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그때가 제가 라디오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색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곡들의 색깔이 한 색깔로 이루어진 느낌이에요. 나는 2년 만에 진우 형 디렉팅한 게 되게 감회가 새로웠어. 아, 키노 씨가 저를 디렉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녹음부스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2년 만에 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 어땠어요? 너무 뭐 여전히 잘하더라고요. 그냥 명불허전. 듣고 싶었어. 저는 사실 되게 아쉬운 게 한창의 2절 후렴 부분을 제가 했는데 그 파트가 저는 이번 앨범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파트였거든요. 제가 You ready 여기. 근데 아무도 그거를 언급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저는 되게 속상해요. 거의 완전 키링 파트. 엄청 열심히 녹음했거든요. 그거 진짜 기억나죠? 저 진짜 열심히 녹음했는데 몇 번을 시도했어요.
자발적으로 시켰어요. 저도 그럼 얘기해 줄게요. 네.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하고 싶었는데 안 시켜줘가지고 그래서 라디오에서 했어요. 어 근데 그때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은 다른 파트, 찰떡이 파트 못 받았어. 감사합니다. 이거 많을 것 같은데요? 저 프렌즈 보고 있거든요.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네,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진짜 괜히 사람들이 프렌즈 재밌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너무 행복하게 보고 있어요. 한화한화 아껴서 과자 먹기 과자 이만큼 먹었어요. 아 그거 맞아요. 과자 먹고 있는 나눔 맛이에요. 나눠 주기. 이건 뭐 과일 먹는 거 좋아해요. 아 맞아요. 과일 과일 되게 좋아. 과일 먹고 싶네요. 저는 자전거. 네. 이거 원래도 날씨가 좀 좋아지면은. 오늘 되게 따뜻하다. 어 이제 날씨 좋아졌어. 지금 말. 근데 이제 자전거를 사야 돼. 맞아. 근데 이번에 조금 좋은 걸 한번 장만해. 여기까지는 하고 싶어요. 와 얼마 안 남았네요. 9년밖에 얼마 안 남았네요. 보시네요. 그러면은 정정하겠습니다. 쉰까지. 오, 19년 남았네요. 아 그 멋있잖아요. 그 20몇 년 동안 아이돌을 하신 그 해외 가수분들이 있잖아요. 멋있어. 물론 지금처럼 막 이렇게 결집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겠지만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으면서 근데. 그래도 이렇게 동료가 있다는 건 그리고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쉰까지로 정정해서 쉰까지 함께 할게요. 저는 그거 롤링스톤즈 그 다큐멘터리를 봤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이가 드셨지만 다 같이 모여가지고 공연을 하는 거에 거기에 되게 약간 의미가 되게 많더라고요. 본인들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필링라이크 활동도 유니버스 덕분에 1위도 해보고 이렇게 무사히 마쳤는데 분에 넘치는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받고 있어서 저희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요. 이 마음 가지고 다음 컴백도 열심히 준비해보고 유니버스 앞에 얼른 좋은 음악과 좋은 무대로 나타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명이 색깔이 변해서 개인 활동도 아마 할 거고 다음 팬덤은 다시 모였을 때는 더 뭔가 달라진 멋지게 나이도 먹었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그런 팬덤이 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기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Bye bye.